상품은 일진세계들이 500원 던져주면서 빵셔틀 시키면 그 돈으로 피카츄 돈가스 처먹고 학교경 찌셨잖아요 디디글. 아니지, 나 때는 빵셔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빵셔틀이라는 단어는 한 제가 20살 좀 넘어서 한 24살? 23살? 그때 빵셔틀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생겨나갖고 매점에서 뭐 좀 사와라, 뭐 좀 사와라, 피자빵 사와라, 뭐 크림빵 사와라 하던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빵셔틀이 이제 입에 착착 감기니까 그때 생겨난 단어고, 우리 때는 매점 있었어도 그 좀 이제 괴롭힘 당하는 애들한테 뭘 시키거나 삥을 뜯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지. 대신 강매를 했었지. 뭐였냐면 이제 내가 여자친구랑 지금 이제 100일이 되는데, 응? 뭐 껌을 좀 너네한테 팔고 싶다. 안 사도 된다. 근데 이제 안 사도 된다라고 할 때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씨발 안 사도 돼. 이렇게 해서 강매를 했죠. 그러니까는 껌 한 통에 이제 300원, 500원 하던 그 껌을 이제 애들이 3,000원, 5,000원, 8,000원씩 주고 이제 샀었죠. 그래가지고 8만원, 뭐 12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기념일 때 이렇게 여자친구 뭐 선물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저는 그냥 이제 그 친구니까 예, 한 2,000원 정도에 샀죠. 예. 저는 그래도 많이 DC를 좀 받았어요. 친구 DC를 좀 받아서 예, 2,000원에 기분 좋게 사줬습니다. 예. 근데 어떤 애는 이제 8,000원에 사고 그랬지. 그때 그거 보는 게 그렇게 막 불편했던 건지. 예진이 메이플 아이디 빌려달라 해서 줬는데 다음날 캐릭터 옷 다 벗겨져 있더라.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까지 막 괴롭힘이 심한 건 없었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나대지 않고 학급에서 뭐 이렇게 크게 어떤 거슬림이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보호를 해줬으면 보호를 해줬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걔네들 약자를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지. 이제 다만 나대는 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 나대는 거를. 나대는 거는 근데 사실 학교를 떠나가지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도 그러고 좀 뭔가 나대고 관심병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피하게 되지 않나? 기피 증상 있지 않나? 나대는 거는 다 싫어하는 것 같아. 학창 시절 때뿐만 아니라 나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최근 공백 기간 동안 팬클럽 글 둘러보면서 기분 전환하는 거 어떻습니까? 무슨 뭐 어떤 글이요? 아니 근데 제가 카페에다가도 안 올리고 유튜브에다가도 안 올리고 저는 이게 되게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쉬고 하면 되겠지. 수요일 날 복귀 가능하겠지. 예. 제가 일요일 날 다쳤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앞으로 더 길어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방송국에다만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이제 낳는 데만 신경 썼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막 굳이 이렇게 막 알리고 싶지 않더라. 왜냐면은 뭐 쉰다는 얘기가 뭐 불가피하더라도 뭐 어쨌건 벌어진 일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방송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쉽니다 얘기하는 것도 뭐 크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나도 이제 방송을 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스스로 좀 안타깝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그 요리할 때 여러분들도 꼭 이제 그 명심하셔야 될 게, 특히나 기름 요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웍 손잡이 방향 있잖아요, 그거를 꼭 옆으로 두세요. 예, 3시나 9시 방향 쪽으로. 예, 웬만하면 이제 화구가 저희 집 이제 그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예, 가장 화구가 화력이 센 화구가 1, 2, 3, 4, 4번 화구거든.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요리를 많이 하는데, 9시 방향으로, 아, 3시 방향, 예, 손잡이 방향을 6시 말고 3시 방향으로 꼭 해놓으세요. 진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투가 좀 이상해요? 뭐 집에서 말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러겠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엔 또 이제 수면제 성분 들어있어가지고 저녁약 먹으면 몽롱해지고, 그러고 딱 자고 일어나면은 암막커튼 때문에 지금이 낮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누워가지고 멍하니 멀뚱멀뚱 이러고 있다가 똥말이 오면은, 예, 엎드려가지고 목발 주섬주섬 주서다가, 왜냐면 이제 애들도 잘 수도 있는데 계속 애들 부르면은 나도 불편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엎드려갖고 침대에서 목발 짚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목발 두 손을 다 잡고 있다가 이렇게 침대를 세게 팍 누르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발 잡고 가서, 예, 오줌 싸고 똥 싸고, 예, 계속 움직이니까 초점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 초점이 계속 이쪽으로 한번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완전 진이 빠져가지고, 예, 숨이 차요. 똥 한번 싸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렇게 숨이 찰 정도야. 와, 죽겠다. 특히 자고 일어나서 그걸 하면은, 똥 싸면은 기운이 빠져, 막 그냥, 예, 핑 돌아. 빈혈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아침에, 아, 왜 아침에 아예 공복에서 막 몸 움직이고 그러면은 약간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운이 없어. 지금도 사실 별로 기운이 없어요. 예, 뭐 밥 먹는 양도 줄고 약도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저녁약 먹은 상태라서 그런지 좀 많이 차분하죠. 예. 살은 좀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느끼기가. 왜냐면 막 많이 안 먹었으니까. 식욕이 별로 없어. 풀영상도 이제 올라간 지 막 10일 되고 그래갖고, 아, 제가 제 채널 자체를 검토를 못했어요. 아예 그냥, 왜냐면 유튜브 지금 채널 막 보고 있으면은 조회수도 안 나오지, 영상도 안 올라가고 있지, 막 이러니까 더 뭔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일부러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쉬듯이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걸 일절 안 봤거든요. 예. 신라면 레드는 못 먹어요.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단 걸 먹으면 이제 막 혈당이 오르거나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래가지고 피부가 났는데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매운 거를 전혀 못 먹었어요. 매운 거를 아예 못 먹고 카레 먹고 그랬어요. 카레 강황 성분이 약간 좀 몸에 염증 떨구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막 되게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예.
뭔 회를 먹어. 회 먹으면 또 그냥 생 회만 먹으면 나중에 또 저 설사할 것 같은데. 아무튼 똥 안 마렵게 하는 게 중요해 또. 아. 나도 속상하네요. 예. 발만 좀 안 접질렀으면은 그냥 뭐 붕대 감고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쉬고 그냥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아이고. 오늘 먹방이요? 뭐 먹방 하더라도 아니 내가 별로 맛없게 먹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별로 식욕이 그렇게 돌지가 않아서. 맞아요, 약기운도 있고 제가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른스러워진 게 아니라 아마 방송 오늘부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표독스러운 모습이 또 보여질 거예요. 도끼가 다 빠져나갔는데 방송하다 보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이고 뭐 엮인다는 거는 채팅으로가 됐건 뭐 컨텐츠 하다가 토크온 같은 데가 됐건 뭐 디스코드가 됐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타인과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제가 또 막 열받고 화나고 막 이러면은 또 지랄할 거예요 아마 방송에서. 예, 예를 들면 아이고 씨발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이러면서 예 그렇게 굉장히 좀 표독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겠죠. 예, 지금은 아주 차분한 사람 같은데 그쵸? 예. 안 되겠다. 나 의자를 바꾸자. 아우 나 이거 휠체어 못 앉아 있겠다. 땀 찬다. 저 어딜까요? 어? 요거? 녹색깔? 아. 녹색깔 이거 저 캠핑 의자 앉으면 안 되나? 아, 나 네? 캠핑 의자가 제일 편한데. 그거 너무 놔둔 거 괜찮으시겠어요? 가져와 볼게요. 아니지 왜 그걸 나한테 그렇게 해줘? 어, 돌려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돌려줘. 아, 앉아서 할게. 오빠 줘. 얘 또 휠체어에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있어요. 이거 두 개 다요?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좀만 앞으로 해줘. 앞으로 왔습니다. 더.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낫진 않네. 아, 됐네. 가져. 편하다. 야, 나 휠체어에 못 앉아 있겠다. 예. 요 캠핑 의자로 계속 버텼음. 다리 얹어 놓을 거 좀 줄래? 몇 대야? 예. 랄프 형, 근데 형한텐 지금이 일생일대 유일한 기회 아닌가요? 지금 싸우면 이길 거 같은데 존나 패시죠? 카메라를 좀 내려야 되겠는데? 많이 그래. 아 이거에 맞추자. 어?
이거에 아예 맞춰서 가자. 아 여기서 그냥 더 이걸 내리면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모가지를 내릴게요. 이렇게. 어 됐다. 이렇게 좋다 좋다. 그리고 나 빵댕이에다가 저거 그 서큘레이터 하나만 좀 해주라. 아 빵써. 어 빵써 이제 이거는 별론가요? 어 그거 해줘. 화색 거 줘봐 줘봐. 아유 코빡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 코영. 아 여러분들 기운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저녁약 먹으니까 이게 와 잠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정신을 어떻게 좀 바꿔놓나 약이? 어 말도 좀 느릿느릿하고 좀 그러지 않아요?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약을 먹고 나면. 어 얘는 모가지가 안 올라가네. 방에서 가져올게요. 모가지 올라가는 거야 랄프야. 그 저기 리모컨 있잖니. 어 이거 아니야. 어 맞아 마약성 진통제인가봐요 이게. 죄송해요. 10일 만에 이렇게 얼굴 비쳤는데. 예. 그냥 짠하기만 하지 않아요? 어. 됐나요? 어. 파워도 오니까요? 어, 됐어, 됐어. 아유, 시원하다. 어, 됐어, 됐어. 근데 제가 오늘부터 어쨌건 방송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유지가 안 되니까 10일 쉬는 것도 사실 10일 쉬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쉬는 게. 직원이 솔직히 없었으면 랄프랑 둘만 있었으면 아싸리 한 달 쉬었어요. 근데 편집자들 내가 이거 아프다고 내보내면은 그 다음에 좋은 편집자를 어떻게 구해 또. 사람 구하는 것도 일이지.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았어. 강제로 쉬는 느낌? 맞아요. 아니 근데 오늘부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다시 예전 체제로 가야죠. 오늘은 그냥 좀 쉬어 좀 이제 그 10일 만에 하는 거니까 좀 편하게 예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고 뭐 컨텐츠 해야죠. 왜냐면 컨텐츠 안 하면 오늘 방송 킨 의미가 없으니까. 약 먹으니까 보뚱이 마음을 알겠냐고요? 아 근데 걔는 정신이 아픈 거잖아요. 제가 보뚱이 뭐 비하하는 건가요? 사지 멀쩡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좀 아까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보뚱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또 나이를 먹었으면 밖에 나가서 그래도 뭔가 자아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무슨 그 영화 인셉션에 보면은 림보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 자각 능력 없이 계속 그렇게 놀다 보면은 무슨 그 난 좀 대책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나이가 24살까지라고 봐. 24살부터는 어떻게든지 사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예. 24살이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1, 2년 놀 수 있다고 봐요.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현실 자각능력 별로 없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아예 한량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는 게 생각 없이 칠렐레 팔렐레 그렇게 노는 게 24살이 딱 마지노선이라고 봐. 24살 이후로
대책 없이 그렇게 쉬어버리면은 나중에 말년이 아주 좀 어떻게 된다 그래야 되지? 말년이 아주 어떻게 된다 그러지? 말년이요? 좀 고통스럽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남자는 더 빡세지. 솔직히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 남자는 군대를 가, 여자는 24살까지 4년 내리 연속 놀 수 있으니까 엄청 좋겠다. 20살부터 4년 동안 미친 듯이 놀 수 있으니까 와, 근데 4년 동안 놀면 노는 것도 지겹겠다.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근데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노는 그 기간이 2년이 단축된다고 봐야지. 이렇게 보면 참 존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보통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24살 이하이길 바래야지. 24살 이상에 그렇게 그냥 진짜 포기하고 살면 너무 잃는 게 많지. 모르겠어. 걔랑 진지한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뭐 하는 애인지 사실 그렇게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좀 그 오지랖이라는 게 있는 편이라 그런지 만약에 내 주변에서 24살까지 그냥 너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으면 그래도 따끔하게는 아니더라도 주제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 할 것 같긴 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는 할 것 같긴 해. 사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진짜 좀 지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냅둬. 지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쟤도 다 생각이 있겠지. 근데 진짜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 군대 면제되면 개꿀이죠. 군대를 뺄 수 있으면 빼라는 얘기를 다 하잖아. 군대 면제면 개꿀이죠. 그러면 진짜 여자랑 같아지는 거지. 시간을 더 버는 거니까. 예.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는 전설 아닙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요? 그 노래 좋죠. 그 노래 많이 들었죠 옛날에. 근데 김동률 아저씨 레전드는 그 기억의 습작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일본이건 일본을 놀러 가건 뭘 하건 일단 저는 빨리 다리가 나아야 되고 다리가 빨리 나으면 일단 바이크부터 오지게 탈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은근히 좋아하더라. 바리 영상 그 여행 가가지고 그냥 뭐 소소하게 그냥 이렇게 영상 찍으러 다니고 그런 걸 은근히 좋아하더만. 힐링된다 그러고. 그래서 방구석에서 표독스럽게 그 애새끼들이랑 욕짓거리하면서 토크혼하는 그 모습보다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번에 완전 순수 브이로그 느낌으로 찍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그걸 좋아하더만 유튜브 시청자들이. 네. 다리 다친 부분 가렵지 않냐고. 참아야죠. 너무 많이 가려우면은 검지손가락으로 세게 한번 빡 눌러요. 그러면은 따갑거든요. 차라리 가려운 걸 따가운 걸로 승화시키는 게 더 낫더라고. 긁지는 못하겠고 그냥 환부를 그냥 세게 한번 팍 눌러버리면 확 따가워지거든요. 예. 네. 그러면 돼요. 나중에 살 더 올라오면 이때 엄청 미친 듯이 가렵다고 하더라고. 예. 네. 왜냐면 세포가 올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렵대요. 뭐냐, 방수 커버 이런 거 끼고 샤워 못하냐고. 못해요. 예. 네. 만약에 샤워하다가 발 잘못 접질러가지고 이거 인대에 더 손상이 가버리면 그때는 진짜 수술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전 지금 제 상황을 좋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맨날 쉬는 날은 바이크 타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오래 되고 그러면 아마 방송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이제 새로 샀으니까 안방에 있는 컴퓨터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가 딱 놓고 하면은 뭐 게임 방송도 같이 섞어서 하면은 방송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밖에 안 나가니까. 예. 아마 제가 다 낫고 나면 아마 사람들은 다 반팔 티 안 입고 이제 뭐 긴팔 티 입고 그러고 다닐 계절이 되겠죠. 컴퓨터 이미 다 왔고요. 세팅도 다 맞췄고요. 게임도 지금 C 드라이브가 1TB인데 지금 600기가 넘게 게임 다 깔아놨어. 뭐 게임 이거저것 그냥 많이 깔아놔갖고 실컷 게임만 했어요 그냥. 예. 근데 안타깝게도 방송용 게임은 하나도 못 건진 듯. 뭐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피해 거짓, 그리고 뭐 사이버펑크, 발더스케이트 3, 일단 대작들은 한 요정도 깔아놓고, 네. 그 외에 그냥 잡다한 이것저것 뭐 배그도 깔아놓고 에이펙스도 깔아놓고. 형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안 먹었어요. 밥을 좀 먹을까? 예? 밥 먹을 때가 되긴 했어. 맞는 말이긴 해요. 먹긴 해요. 밥을 좀 먹을까? 뭘 먹을까요? 집에 뭐 있니?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계란밥, 간장 계란밥이요. 간장 계란밥. 예. 간장 계란밥. 또는 게 돼지 정식이 있습니다. 육개장과 게 돼지 정식의 콤보, 콜라보. 육개장과 게돼지 정식의 콜라보? 예. 훌륭하다. 게돼지 정식이라는 거는 예. 밥 두 개를 즉석밥을 아니죠, 현미밥을 때려놔야죠. 즉석밥을 참기름 1티스푼 고추장 1큰스푼 예, 거기다가 이제 반숙, 계란 반숙 5개 거기다가 이제 저기 뭐야 다시다 다시다 한 1.5큰술 그게 바로 이제 게돼지 정식의 정식 레시피죠. 기가 막히네. 예. 그러면 짜파게티는 몇 개 남았어? 그냥 짜장 이랑 사천 짜장 하나 남았을 거야.
4천 하나 그냥 짜파게티 하나. 4천 하나 그냥 짜파게티 하나. 4천 그냥 짜파게티 하나. 그리고 스팸 있고. 아니 스팸은 좀 에바고. 스팸을 스팸에다 밥이랑 먹고 싶기도 하네. 육개장도 있고요. 오케이 생각났어. 예? 스팸을 내가 준비를 할 테니까. 형은 어? 뭘 준비를 해요? 저기 삼양라면 있지. 예. 어. 그거 하나 끓이라. 아니 그 거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 칼 조그만 칼 형 이름 새겨진 거 있잖아.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 준비하세요. 그 칼이랑 도마랑 스팸이랑. 아니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 준비. 아니 아니야 그 스팸 내가 잘라야 돼. 그거 준비 빨리, 그거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빨리 빨리 아니 내 말을 들으라니까. 예, 듣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내가 스팸 썰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형은 지금 환자예요. 아니 내가 할 때 빨리 먹으려고 하는 거야. 둘이 분담하면 편하잖아. 아니 저랑 더 빨라요. 아 말 말 어기지 말고 나 지금 짜증 날라고. 아니 스팸은 내가 그 썰어야 돼서. 삼양라면 한개요? 어 아니 그냥 신라면 레드 해라. 예? 신라면 레드 해. 자극적인 거는 피부 재생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할게요. 어 못 참겠다. 어 아 조금 나았다고 또 벌써부터. 이 몇 단 좀 올려야 보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줘. 그냥 줘.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네가 까갖고 여기다 스팸 이렇게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해줘 그것만 빨리. 아니 얇게 써니까 맛있더라고. 뭔 방송인가 싶죠? 스팸 써는 강해해 주시죠 윤 선생님. 친절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자르는 게 어렵거든. 애들한테 해달라 그러면은 존나 무식하게 두껍게 자르더라고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귀찮아도. 왜냐면 내가 먹을 거잖아. 어 존나 균일하게 이렇게 자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얇게 스팸을 부쳐 먹으면 맛있어요. 어. 뭔 방송인가 싶죠? 스팸 써는 방송입니다.
이거 이거 칼에 제 이름 새겨져 있어요. 여기 윤태훈이라고. 이 칼 하나에 10만 원 넘어요. 밥 하나 데워요? 어, 밥 하나 데워야지. 아, 여기서는 이제 못 살겠다. 나중에 귀찮아져. 쉬는 동안은 거의 카레만 먹었어요. 피부 재생에 좋다 그래갖고. 네. 얄피야 가져가. 예? 가져가 가져가. 베이컨이에요? 얇게 딱 부치면 맛있어. 저기 식용유 넣지 마. 아, 지금 안 넣어. 누가 해보는데 식용유 넣어요. 세아는 넣더라. 예? 세아는 넣더라고. 미친 새끼. 아, 글쎄요. 스팸 넣을 때, 아, 스팸 구울 때 이렇게 식용유 넣으면은 아. 형 제발 부탁인데 라면에 가래찜 한 바가지 좀 뱉어주세요. 진짜 제발 꿈이요. 아, 그래도 그걸 참여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통스팸을 넣는다고요? 그게 무슨 맛이야? 아, 근데 괜찮긴 하겠다. 통삼겹을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시간 개 오래 걸릴 듯. 아니요, 우울증 온 게 아니라요. 약을 먹어가지고 그런지 좀 약 기운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마약 성분이 좀 들어있나 봐요. 그 약에. 그래서 이렇게 차분해지네요. 상이 너무 높지 않나요? 맞죠? 형 의자 앉은 거 너무 높으니까 여기다 드세요. 여기다 살짝 뒤로 가가지고 여기다 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얹어갖고 이렇게 먹을게. 어. 어디다 먹는다고? 아, 괜찮아. 그냥 저 쟁반 같은 거, 저거 하나만 있으면 돼. 제가 다치고 나서 거실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냥 병원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만 그냥 슥 보고 말았지. 컴퓨터도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10일 만에 킨 거예요. 어. 이 공간 자체에 안 있었어. 안방에 계속 있었지. 아, 우울하진 않아요. 우울하진 않고 그냥 스트레스가 와요. 뭐냐면 돈 걱정. 예. 돌아와서 이런 얘기해서 세속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이번에 편집자도 한 명 보내고 나서 아, 이러다 정말 굶어 뒤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사실 돈 걱정 제일 많이 하죠. 그런 스트레스 제외하고는
출입자랑 처음으로 통화했죠. 보낼 때. 어, 코트 형이야. 아휴,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우리가 좀 끝까지 더 가고 오래 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 너도 뭐 알다시피 요즘 사정이 또 그렇고 내가 좀 다쳐가지고 방송도 지금 어, 안 하고 있잖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유지가 힘들구나. 어, 미안하다. 근데 빈말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편집자가 또 필요하거나 너가 또 이 바닥에서 계속 여기서 계속 이제 편집자 일을 하고 있다가 뭐 공석이 있거나 그러면 꼭 너한테 연락을 먼저 할게. 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 편집자 3명 중에 이제 보내는 기준이 뭐였냐고. 어, 가장 오래 일한 친구를 보냈죠. 어. 왜냐면 이제 기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김인직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오래 일한 친구를 보냈어요. 어. 왜냐면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너무 아깝잖아. 어. 퇴직금 챙겨줄 정도로 오래 일한 친구는 아니었어. 어. 퇴직금은 그리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예. 퇴직금 뭐 그러니까 그 실급여? 실업급여? 그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야. 그거 퇴직금이 다르죠. 퇴직금은 내가 주는 거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제가 좀 착각했어요. 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죠. 그 퇴직금이라는 거는 못 줬죠. 예. 네. 뭐 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니까 내가. 예. 네. 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 줬어요. 어. 돈이 없어서. 예. 네. 1년 이상 안 했어. 아, 1년 이상 돼야 챙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퇴직금이라는 것도? 아. 아, 그래요? 어. 아, 그래도 나는 어쨌건 뭐, 가장 오래 일한 친구가 그 친구였으니까. 어. 좀 미안하더라고. 어. 상황이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해? 1년 안 했어. 어. 형도 이제 기업들의 해고를 이해하는 거냐고? 기업들의 해고는 기업이 어려워져서 해고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근데 나는 진짜 어려워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이거 유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다쳤지. 어. 유튜브도 지금 계속 이렇게 편집자 3명까지 쓸 여력이 있는 그런 채널도 아니지. 예. 죄송한데 저 상에다 올릴게요 그냥. 아, 그냥 들고 먹을게 랄피야. 그냥 줘. 음식이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 어, 보이네. 괜찮아. 여기 놔두고 오세요. 괜찮아. 들고 먹을게. 야, 네? 젓가락 정도는 좀 뜯어줄 수 있잖아. 네, 네, 밥 먹고 가고 있어요. 완전 못 펴, 뭐, 완전 못 구부려 팔을. 잘하시네.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자극적인 거 진짜 10일 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와, 아이 좋다. 그러니까 이 신라면 레드는 확실히 매운 것도 매운 건데 그 신라면 특유의 그 신라면 향이 완전 고농축돼 있어. 내가 진짜 맛 표현을 잘한다고 느꼈던 게 신라면 레드 표지에 보니까 더 농축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 난 그런 단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처음에 이거 먹고 나서 맛 표현을 존나 약간 고농축돼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들어가 있더라고.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농축돼 있어. 맛있음. 아니야, 맛알못들은 그냥 매워졌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매워진 것뿐만 아니라 완전 진하다? 그런 느낌? 청라가 좀 있으면 핫플될 거라고요? SSG 새 야구장 안에 호텔 짓고 세계 1위.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뭐 그리고 지역이 뭐 어떻게 된다고 했지? 신라면 레드 원래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반응 좋아서 정식 출시한 30호티치. 뭐라 그러지? 인구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나라 망해간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지역에 신생아가 안 나오고 오히려 막 마이너스 되고. 근데 유일하게 인천이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만. 그 중에서도 청라가 또 나름대로 개발 부동산 쪽에 좀 호재가 좀 있나 봐요. 면만 너무 먹었다. 아, 너무 맵다. 아, 매운 거 진짜 오랜만에 먹네. 아, 이제 밥 먹어야죠. 라면 한 개 때렸으니까. 야구장 안에다가 5성급 호텔에다가 복합 백화점에다가 스타필드 들어서고 거기다가 이마트까지 모아놓는다니까 오진다고? 거기다가 또 청라에 뭐 또 지하철 뭐 들어선다 그러지 않나? 7호선. 응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집을 잘 산 거네.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산 건데.
청사도 나오고 청사도 들어오잖아요. 제2 청사. 제2 청사. 아, 밥이에요. 현미밥. 흐른 게 아니라 면발이더라고. 밥이 되게 찰져갖고 약간 떡 같은 느낌의 밥이라서 찍어도 밥알이 유실률이 없어. 차련미 맞네. 세아도 이제 일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노가다 뛰러 간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오지랖이겠지만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라고 하면은 그냥 응? 만사 오케이지만 그 인테리어 일을 배운다는 게 그냥 사실상 노가다 현장에서 미장도 배우고 뭐 시멘트 뭐 타일 하고 뭐 별거 다 배울 거 아니야. 지붕 깔고 뭐 바닥재 쓰고 뭐 이런 걸 다 배울 텐데 하나하나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AI가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텐데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AI가 절대 대체할 수가 없는 직업이래. 한 길만 꾸준히 파면은 인테리어로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건 뭐 아버지 아는 분한테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인테리어 일을 알아봐달라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아는 분의 곁다리식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갖고 제주도에서 4개월 내지 5개월이라는 시간을 인테리어 하는데 약간 부사수처럼 따라다니면서 못질하고 뭐 현장 자재 나르고 뭐하고 했지만 힘든 거 다 참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전완근 막 근육 장난 아니잖아. 쟤 근육이 막 붙었잖아 몸에. 근데 어쨌건 제주도에서 계속 못 버텼던 게 향수병 때문에 그랬대잖아. 제주도에 아는 지인도 한 명도 없고 전마도 완전 바창이라서 유일하게 있는 취미가 바이크 타는 건데 제주도 그 조그만 데서 돌아다녀봤자 얼마나 뭐 재미가 있었겠냐고. 뭐 결국은 향수병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가 대책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주도에서 이제 이천으로 발령 나가지고 일하다가 추노했잖아. 어떻게 보면 추노해가지고 이제 나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고 뭐 돌아다니고 발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형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뭐 매니저 남는 자리 없냐. 근데 사실 랄프 하나만으로도 난 너무나도 족하고 충분해. 근데 뭐 얘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편집이라도 배워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편집 일을 얘가 계속 배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편집 일을 배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러면은 너가 여기서 그냥 뭐 집세고 생활비고 뭐 이런 거 다 안 받을 테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지내면서 인테리어 일을 하든 뭘 하든 알바를 하건 뭐 너가 있고 싶을 때까지 있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다만 뭐 집안일이나 뭐 형이 시키는 잔심부름 정도는 해라. 그런 것도 안 하면 완전 상전이지.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좀 넘게 한 2주 넘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좋은 일도 많을 텐데 어찌됐건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지인 통해서 알게 된 그 인테리어 일인데 사실 노가다나 다름없잖아. 근데 아는 지인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아직도 못 받았대. 나는 오히려 아는 사람 건너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일한 게 한 1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대. 월급날이 한참 지났는데. 오히려 손해 아니야? 오히려 손해 아님?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 애초에 그리고 저 젊은 애들이 그런데 일 안 하려고 한대. 힘드니까. 그러니까 돈도 지금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어쨌건 뭐 아는 분 이제 소개 또 해가지고 받아갖고 또 이번엔 다른 데로 또 발령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일할 수 있대. 그러니까 얘는 출근 시간 되면 이제 바이크 타고 서울이 됐건 일산이 됐건 그 작업 현장 가가지고 노가다 또 뛰는 거지. 그냥 한 달에 300 정도 받는데. 근데 원래 오늘 일하는 날인데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못 갔대. 오지 말라 그랬대. 진짜 비전이 있는 일일까? 그 인테리어 일이라는 게 말이야. 오랫동안 파면은 해볼 만한 일인가 봐. 버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생판 모르는 남들이랑 그 숙식 하면서 4개월, 5개월 그 버틴 것도 대단하긴 해. 그리고 뭐 이런 말하면 좀 뒷담화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솔직하게 느낀 느낌으로는 저 세아라는 애는 고집이 좋대. 내가 진짜 아플 때 이제 10일 동안 랄프랑도 오랫동안 같이 있고 세아랑도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안방에서 막 셋이서 게임하고 둘이서 게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테트리스를 27판을 지고 6판을 이겼어. 근데 그 27판 한 것도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하자고 하는 거야. 야 이제 그만 인정 좀 해라. 아니죠. 쫄. 형님 쫄셨네요. 예? 와 승부욕이 이제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로 미친놈이더라고. 승부욕 원래 피파한 애들이 좀 그런가?
아침에 테트리스로 씨발 3시간을 넘게 했다니까. 아니 10판 중에 3-4판 이겼으면은 그만하는 게 맞잖아. 지가 진 거 인정하고 어느 정도 기량을 좀 끌어올리고 나서 덤벼야 되는 거 아니야? 27-6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총 33판 중에 저 새끼는 6판 이기고 내가 27판을 이겼는데 계속 하자는 거야. 그 광기를 보고 나서 와 이 새끼 고집 좆되는 새끼네. 원래 그런 게임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야. 마지막에 이겼지 내가. 네, 그러면 이기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하면서 계속 그러길래 아 오케이 그럼 10판만 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게 웃긴 게 그 테트리스 게임 내 리플레이 기능이 있더라고. 원래는 없는 줄 알고 내 나름대로 계속 세다 보니까 이제 막 몇 판 했는지도 막 까먹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한 10판 중에 두세 판 진 거 말고 계속 이겼던 거 같아. 근데 그것도 27판 이겼다고 한 거지 사실 27판도 아니야. 한 27라운드고 3선 2승제로 해야 돼. 3판 2선승. 그러니까 50판 넘게 한 거야, 테트리스를. 씨발. 그러니까 나중에 리플레이 기능 있는 거 알아가지고 셌어. 27라운드 이기고 네가 6라운드 이겼다. 계속 도전하는 게 말이 맞냐? 아, 전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와, 이 지랄하는데 씨발 진짜 10살 넘게 차이 나지만 싸대기 마렵더라. 그거 짤 있잖아요. 할아버지 150승 1패 그 짤 그거네.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침에 와 존나 짜증나더라. 근데도 계속 그게 있어가지고 랄프 올 때까지 했어. 랄프 낮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보통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내 말만 들어도 진짜 믿어도 돼. 왜냐면 방송을 또 하고 전마가 와서 아무 말도 못할 거야. 팩트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전혀 날조한 거 없고. 그래서 얘가 고집이 센가 봐. 고집이 세. 졌다는 거 절대 인정 안 해. 그래서 아마 셋이서 이제 또 골프 게임을 했어. 골프 게임 게임으로 하는 골프 있어. 그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보여줬었는데 그건 저희가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앞에 홀이 있고 각도 딱 주고 마우스로 하니까 얼마나 쉽겠어. 실제 골프도 아니고 바람 영향도 없는 그냥 아주 캐주얼한 골프 게임이야. 그러니까 파워 게이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 그럼 한 60 정도 딱 줘. 그것도 칸이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파워가 전에 쳤던 상대방이 파워를 어느 정도 쳤는지 눈대중으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 포트리스 파워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막 파워 게이지가 엄청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마우스 그냥 조절해가지고 하는 거야. 옛날 넷마블 당구 게임 마냥. 그러니까는 먼저 친 사람이 불리하지. 나보다 뒤에 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친 사람의 각도와 파워량을 보면은 잘 쳤을 때 내가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카피하면 되거든. 진짜 고집이 센 게 그러니까 나도 들어가고 랄프도 들어갔어. 세 번째가 세아 차례야. 야 이거 파워 30 넣으면 된다 그 각도로. 아 좀만 더 왼쪽으로 쳐야지. 아 근데 그 자기 그게 있어서 그런지 지가 눈으로 봐놓고도 두 번 실수하고 또 마지막에 세 번을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는 아 얘는 자기가 눈으로 보거나 뭔가 그런 계산을 하고 보통 일반인의 그런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느끼는 타입.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도 구라를 쳐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저희를.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그런 그 방송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게임했거든. 보고 진짜 와 진짜 특이하다 싶더라고. 고집이 좀 많이 세.
근데 그 저런 성격이 나는 그런 생각해. 소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안호.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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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야. 남은 안 믿는 거, 자기 자신만 믿는 거. 어때 보면 존나 멋있어.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힙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만은 사실 자기 생각이 진짜 첫 번째인 사람은 뭔가 음악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그지? 예전에 방송에서 조금 하다가 말았던 게임들 있잖아. 찍먹였던 것들 뭐 해리포터 이런 것들 막 두세 시간 하고 껐던 6만원 7만원짜리 게임들 싹 다 다시 했지.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사이버펑크고, 사이버펑크 다 끝나면 이제 나중에 해리포터 엔딩 봐야지. 아이씨 확실히 그 4090 그래픽 카드, 그 30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로 게임하니까는 게임할 맛 나대. 비싼 게 최고야. 달라. 비싼 게 최고야. 안 돌아가는 게임이 없어. 나 채팅창 볼까? 빵터는 나 똥꼬충 나 똥꼬충 되려고 하는데 탑할지 바텀할지 추천. 나라면 내가 나한테 뇌 대리를 맡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신 생각해줄게. 나 같으면 바텀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바텀을 하면 뭔가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사실. 그러면은 손이 놀잖아.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여기 아프리카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다 즐길 수 있잖아. 병신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옳은데? 내가 결국은 게이가 돼야 돼. 그러면은 탑이나 바텀 중에 골라야 돼. 탑 할 거야? 바텀 할 거야? 나는 바텀이 더 뭔가 낫다고 생각해. 그래 바텀이 낫다니까. 아 바텀이 현명하지 않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닥쳐. 배가 좀 치워라. 와 식사 시간이 엄청 길어졌네. 원래 이거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냥 후딱후딱 빨리 먹어버리는데 밥 먹는 속도도 조금 많이 줄어든 듯.
아무튼 모든 게 이렇게 다치고 나서부터 느릿느릿 해진 듯. 예. 네. 컴퓨터 이제 내일 옮겨야죠. 컴퓨터는 이제 내일부터 옮겨야죠. 아니요, 요 오토바이 타다 다친 거 아니에요. 아우. 갤럭시 폴드 5 나온 거 아는데. 뭐 갤럭시는 짝수부터 짝수 라인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폴드가 가격이 상당해요. 폴드 말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너 쓰는 거? 플립은 가격이 저렴하고, 플립은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상관없지만 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거의 200만원 내 육박하는 기기다 보니까 매년마다 사실 바꾸기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핸드폰으로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그냥 유튜브 시청, 넷플릭스 시청, 웹서핑, 카페, 유튜브 댓글 확인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굳이 매년마다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컴퓨터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예, 네, 요런 느낌, 요렇게 생겼어요. 영롱하네요. 정말 멋져요. 당신은 졌습니다. 시발. 아, 나 얼마 안 다 이제 뭐 세게 때리지도 않아. 너한테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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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가 때릴게. 내가 지금 전 두 대예요.
8대 빠르게. 야 이거 씨발 새끼야, 이거 심했다. 줄. 야 좀 살살해. 살려줬어요. 네. 다섯. 여섯. 전해. 일곱. 여덟. 안 되겠다. 바로 가자. 씨발. 씨발. 아, 머리 또 감고 해야 되는데. 머리나 매일 감을까 그냥? 어, 아! 아! 씨발 아파! 이제 또 진짜 손 닦은 거 맞아? 아니 엄청, 아니 어, 바지에 막 새어나왔다니까. 아니 내가 아프다니까. 아 할게요. 어 살살해. 너 손 씻었어? 네 씻었어요. 이제 살고 잡았어요. 저 새끼 손으로 똥꼽한 거 아니야? 예 손으로 정말 좀 할까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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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지마 찍고 있어 지금. 아니 아프니까 웃기지 마요. 어 알았어 알았어 나도 컨대. 아 안 아픈데? 안 아파. 안 아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씻어내야 된다. 물을 넣지 말고. 슥슥슥 해야 돼. 근데 나는 좀 자주 와요. 진짜. 어. 아, 지물 보인다. 이쪽 보니까 더 물기가 보이네. 이 외곽 표면 쪽에 지물이 많네. 그래. 진물만 닦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해. 근데 여기도 아파. 아 너무 아파 너무. 그 발 안쪽에 물집 나가지고 그 물집 이제 다 터뜨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를 드레싱 하는데 엄청 쓰라리고 아파갖고 그거 찍은 거야. 어 존나 아팠음. 울진 않았어요. 막 아파서 운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아파서 막 운다? 어떻게 울 수가 있지? 아픈데? 아 그러니까 어떻게 눈물이 나오지? 고통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네. 슬퍼서 울거나 그러지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지 말고 눈물이 날 정도는 한 번도 없었어. 분해서 온 거지 아파서 온 거 아니라고. 슬플 때 말고 울어본 적 없는 듯.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뭔가 항상 내기를 하니까 뒷목 쳐맞기. 뒷목 맞는 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예. 뒤통수는 이제 좀 선 넘는 거고 뒷목이 좀 때리기 찰지다 그래야 되나? 어 네, 뒷목 여기 목 뒤 아 이제 유튜브 풀 영상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컨텐츠를 좀 하긴 해야겠죠. 예. 아. 근데 라면 먹으니까 담배 좀 많이 피고 싶네요. 모르겠어. 이 자리에 앉으니까 담배가 많이 피고 싶네. 연초 말고 전담은 괜찮겠죠? 바로 펴줄게. 아 맞아요. 좀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저는 뭐 저 신 얘기도 저 신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지냈어요? 그저 밥동딸. 나중에 내가 밥동딸 하는 사람이 나이대랑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설문조사 해보고 싶다. 시청자들 상대로. 진짜 나한테 항상 얘기하기로는 자기들이 매일같이 밥동딸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매일같이 밥동딸을 하면은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건지 궁금하네. 아,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그냥 집에서 자택경비원 한다, 집에서 집 지키고 있었다, 밥동딸 했다 하는데 그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대책이 있는 거야? 죽어야지 뭐. 아니 위기의식이라는 게 없어? 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살진 않을 거 아니야.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건 아주 극단적인 거 같고 그냥 쉬고 있는 거겠지 다들. 어 그냥 푸념 늘어놓듯이 약간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인터넷에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씨발 다 상남자 새끼들이네. 미친 새끼들인가? 아니 태어난 것도 존나 기적적으로 정자레이싱에서 2등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씨발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이제 20년 30년도 안 산 새끼들이 저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다. 씨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존나 열심히 잘 산 것도 아니지만 뭐 나야 내세울 거 있다고 치면은 그냥 그나마 인터넷 방송 10년 넘게 한 뭐 같지도 않은 그런 인지도와 뭐 그런 걸로 방송을 해나가는 그냥 그런 능력이 있다지만은 그게 그렇게 막 내세울 건 아니지만 진짜 갓 30년도 안 산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죽으면 그만이야 뒤지면 그만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들 약간 좀 진심인 것 같아갖고 그 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 백수 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인생을 통달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한심하기도 하네요.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다 장난이고 사실은 다들 쉬고 있는 거겠죠? 님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사지 멀쩡한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위기의식, 걱정 이런 걸 하고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나도 진짜 놀아봤다면 군대 저 전역하고 존나 놀았으니까 그 존나 놀아봤을 때 뭔가 한편으로는 위기 같은 게 막 위기의식 같은 게 내 안에 잠재돼 있었으니까 하면서 걱정하면서도 놀았으니까 분명히 남들도 그러겠지. 예. 맞아. 인간 새끼면 3개월 이상 놀면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와 내가 사귀었던 그 전 여친 중에 3년 이상을 백수 생활을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한 3-4개월밖에 안 사귀었지만 걔랑 사귀었을 때 그 느낌은 다른 여자애들 사귈 때랑 느낌이 완전 달랐어. 그냥 나르시스트? 그냥 나른함에 그러니까 나른함 하면은 그냥 그 자체였어. 나른함 그 자체. 좀 무기력? 나태? 나른? 이 3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어갖고 3년을 논 사람이랑 연애를 해봤거든. 근데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자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이 풀려있어 항상. 그러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무기력해지더라고. 아니야 우울증 있진 않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울증은 없어. 애가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아. 혹시 뭐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 하면서 별별 거 다 물어봤어. 몇 시간 동안 얘기 대화 나누면서.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럼 지금의 상태가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생각 안 드는데? 별 생각 안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년을 놀았는데 어떻게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와 걱정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생각해보면 아니야 이건 전 여친 뒷담화도 아니야.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맨날 넌 뭐해 막 뭐해라고도 그러니까 내가 카톡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 뭐해 아니다 뭐 할지 뻔히 아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자고 일어났겠지. 자고 일어났으니까 지금 나한테 카톡을 하겠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냥. 그런 그런 부류의 이제 좀 사람들이 있나 보지 뭐. 그 딱히 걱정 없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 씨발 죽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늘어져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외모가 이뻤냐고 어떤 모습을 보고 사귀게 된 거냐고 가슴이 컸어요. 예.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커서 가슴이 컸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눈에 들어왔고 일단은 사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던 그런 막 진지하게 막 뭐 대화 많이 하고 사귀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내가 예. 가슴이 컸어요.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가슴이 그렇게 큰 건가? 네.
오랜만이십니다, 형님. 띵구 천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감사합니다. X됐다. 나 똥마렵다. 큰일 났다. 예? 아, 이거 대형 또 저기네. 아. 근데 이래서 방송 중에 밥 안 먹어야 돼. 저 다 나흘 동안 이제 앞으로 밥 저 먹방 없습니다, 여러분들. X됐다. 똥마려운 게 제일 무서워. 이게 다치고 나니까 여러분들 똥 마려운 게 제일 세상에서 무서워. 자다 깨도 무섭고. 한 발로 깽깽이 발 하다가 잘못 접질르면 진짜 이거 대형 사고거든. 아니 아니 아니. 가만있어 보자. 으쌰. 오. 뭐지? Wait wait. 아니 아니야. 이걸로 빨리 갈게. 아니 이게 타워야. 아 됐어 됐어 됐어. 예?